조동일이 말한다. 조동일 문화대학 창조주권론 2 제4부 고침 사회 14강 공개 강의 창조주권론 2 제4부 고침 강의 순서입니다. 오늘날의 불행을 청산하고 다음 시대로 나아가려면 인류 본연의 창조주권을 되살려야 합니다. 문학에서 절학하는 조동일 학술원 회원이 이에 관한 지론을 펼쳐냅니다. 이제부터는 학교 교육만 교육을 하지 말고 평생 교육을 더욱 중요시합니다. 누구나 평생 교육을 위한 공개 강의를 들으면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야 문화복지국가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문화복지국가는 문화 향유의 차등을 없애는 데서 더 나아가 누구나 창조주권을 나날이 새롭게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려 행복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형편이 되지 않아 진학을 하지 못했거나 입시에 실패했더라도 어렵지 않게 재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학벌 자랑이 무의미해져 입시 경쟁이 완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악덕 사학이나 마음에 들지 않은 교육을 횡포해서 벗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노동시간이 줄어 남는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 임무적 이상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수명이 길어져도 무리하지 않고 알차게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문화복지입니다. 새로운 교육을 기존의 교육부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교수의 교육의 설계와 시공을 참신하게 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평생교육원을 하고 현재의 평생교육평가원을 흡수합니다. 평생교육원을 학술총괄기구 산하에 두어 일반적인 침투를 막고 횡포를 막고 새로운 강의를 최고 수준으로 개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자는 탁월한 학자에 하고 실무진은 교육 전문직에 합니다. 이 구역에서 당장 해야 할 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의 모든 강의를 일제히 조사해 연결망을 만듭니다. 방송통신대학의 강의, 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각종 문화 강좌 공개 강의, 사설단체나 개인이 하는 공개 강의, 개인이 유튜브에서 하는 강의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연결망을 이용해 누구나 모든 강의를 점검하고 필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개강의 수준을 향상하고 내용을 충실하기 위해 새로운 강의를 개설합니다. 불국의 콜레지 드 프랑스에서 하듯이 석학으로 평가되는 교수가 새롭게 하고 있는 연구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에 종사하는 학사들과 토론합니다. 이런 강의를 맡는 교수는 우선 학술 회원 가운데서 지원자를 하고 갓 정년 퇴임한 석학을 초빙해서 인원을 보충하게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모든 공개 강의를 점검하고 평가해 우수한 것은 학사급, 석사급, 박사급이라고 지정합니다. 학점은행 제도를 채택해 해당 등급의 강의를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을 모아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합니다. 위에서 말한 새로운 강의는 당연히 박사급입니다. 개인이 유튜브에서 하는 강의에도 박사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로 대학원 교육의 내실을 충실하게 하고 부적당한 강의, 옳지 못한 제도를 차츰 채취 정화해 나가야 합니다.
좋은 강의를 선정해 재정 지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학위 취득에 이용할 수 있는 강의는 이에 당연히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도 평가를 얻으면 지원을 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공개 강좌, 수강자에게는 어떤 부담도 주지 않고 혜택만 베풀어 물질 면에서도 크나큰 복지에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복지는 물질적 결핍을 보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이 결핍을 보완하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보다 정신의 결핍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한 평생 교육을 위한 공개 강의는 정신의 결핍을 느끼지 않고 창조 주권을 대등하게 발현해 모두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 최근 준비하고 있는 강의는 일상에서 학문으로 세계문학 뒤집어 보자 등입니다.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